거기다가 또 1부 리그에서 오늘 결승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물론 데뷔맨님도 있고 쿠제미님도 있지만 오른쪽에서 굉장히 강한 유저고요. 데뷔맨님도 마찬가지고 쿨잼님은 지금 뭐 누굴 상대도 쉬운 상황은 아니고요. 자, 쿨잼님 미나토의 가하라를 골라줬습니다. 자, PS님은 키미마루의 오로치마루를 골라줬네요. PS의 가장 좋게 조합이에요. 키미마루 오로치마루 본인만 하는 조합. 자, 그러나 쿨잼의 이 조합도 정말, 아 그러네, 둘 다 죽게네요. 근데 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각각 리그에서 정말 좋은 가하라를 보여줬던 주캐들이에요. 쿨잼님의 가하라 정말 맞는 가하라거든요. 그 정도로 잘하는 압도적인 게임을 했었던 그런 캐릭터 조합이고요. PS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캐릭터가 주캐이기 때문에. 자, 정말 팽팽한 경기가 진행이 되겠는데요. 자, 쿨잼 바꿀지가 없습니다. 공중에서 물어 뜯어주고요. 카운터 좋습니다. 쿨잼 자, PS님은 체력이 많고 대신에 바꿔치기가 없고요. 쿨잼님은 체력이 없지만 바꿔치기 많은 순간입니다. 자, 좋아요. PS 그냥 다 맞아야 돼요. 잘 판단했어요. 바꿔치기 차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자, 이제 가야죠. 공격 가야죠. 양선수 모두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쿨잼 바꿔치기 없습니다. PS 들어가겠는데요. 조금 쿨잼님이 안 좋아지는 느낌이 좀 있는데요. 자, 이거 위험합니다. 쿨잼 이거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나 가하라 절대방어 가드 깨지죠. 절대방어는 개뿔. 자, 근데 쿨잼은 생각보다 많이 맞지는 않았고요. 바꿔치기 차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할만한 순간이긴 합니다. 역시나 주캐긴 주캐네요. 자, 지금 카운터 쓰다가 지금 PS님 데미지 받았고요. 쿨잼이 지금 차크라 모은 거 보니까 나선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PS 여유롭습니다. PS 여유롭습니다. 쿨잼이 따라오면 다시 PS가 격차를 벌이고 있고요. 좋습니다. 데미지 주고 있어요. 쿨잼 원다운 먼저 되겠는데요. 자, 체력 차이 많이 납니다. 각성도 못 가고요. 각성 갈 때 좀 따라잡아주는 이런 플레이 좋습니다. 초반에는 좀 많이 따라가는 것 같더니만 쿨잼님 격파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키미마루를 잘 뚫어주고 있어요. 미나토로 바꾸는 쿨잼. 쿨잼 바꿔지고 하니까 너무 안 되네요 지금. 쿨잼 지금 바꿔치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아무리 가하라가 리치에 좋다 할지라도 싸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다음에 싸우는 거지 바꿔치 너무 없기 때문에 좀 힘들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렇죠. 이제는 그렇죠. 자, 막아주고. 이게 또 거리의 상황이 그렇죠. 이제는 PS님 좀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순간인데요. 쿨잼 이거는 PS님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밀어쳐 주고요. 자, 좋아요. 자, 많이 밀어붙여서 차크라 채워주고요. 나선한? 자, 한번 보여주긴 했어요. 제가 해설을 거의 포기한 순간이었었는데 그래도 한번 보여줍니다. 쿨잼. 자, 많이 어렵긴 하지만 왠지 모르는 나선 안에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줄 알았어요. 가하라를 어그로 다 끌어놓고 미나토 바꿔치기 해서 나선한 이런 플레이가 상당히 쿨잼이 사용하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PS님은 가하라가 있지만 가하라만 두려우면 안 돼요. 미나토 나왔습니다. 자, 바꿔치기 없어요. 쿨잼 위험합니다. 카운터도 빗나가. 그러나 공중 따주는, 이게 문제예요. 쿨잼 이게 문제예요. 버텨내기 좀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자, 자, 쿨잼 PS 바꿔치기 썼습니다. 공중 차크는 없어서 살 것 같은데요.
자 들어갑니다. 꿀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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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잼. 자 리더 체인지까지 가라. 공주까지 어떻게 주면서 카운터. 와 승리의 미라토 나사란 들어가지 않았고요. 바꿔치기 먼저 잘 꿀잼이기 때문에 경기 끝까지 봐야 되는 그런 순간이야. 뱅이동에 카운터 페이크에 다시 한번 가라 리더. 와 오로치마루까지 함께 뒷바꿔치기 역할. 와 완벽한 경기를 지배하고 있는 카운터 미스 뜨는 거 보고 와 꿀잼이 지금 다시 한번 가라로 바꿔치기 해주고요. 와 완벽한 경기를 자신이 왜 이 캐릭터가 죽겠는지 보여주면서 역전 경기 달성하며 와 역대급 역전 경기인데요. 이래서 제가 주캐를 말씀드렸거든요. 보면서 저게 어떻게 죽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을 텐데 와 쿨잼 대단하네. 역시 이 가라 미나토만큼은 아 확실히 쿨잼을 따라갈 만한 능력이 없네요. 아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를 쿨잼님이 1대0으로 경기 가져가네요.